교과서와 함께 키우는 컴퓨팅 사구리와 5학년 1학기 수학 3단원 약분과 통분. 주제는 통분으로 분수 크기 비교하기입니다. 교사용 지도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떤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관련 교과는 수학, 학년은 5학년입니다. 관련 단어 및 차시는 1학기 3단원 약분과 통분인데, 영역 및 성취 기준은 수와 연산입니다. 성취 기준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컴퓨팅 사고력 관련 학습 목표는 통분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들을 찾고 변수의 변화를 절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변수를 활용하여 분수를 통분하고 대소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컴퓨팅 사고력의 적용은 문제 분해, 추상화, 알고리즘과 절차, 그리고 자동화, 시뮬레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제 선정 이유는 철수가 초콜릿을 3개 먹고 동수는 4개를 먹었다면 누가 더 많이 먹었을까? 라는 질문에 먹은 초콜릿이 똑같은 크기라는 가정이라면 이때 3보다 4라는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동수가 초콜릿을 더 많이 먹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콜라를 철수가 7분의 3리터 마시고 동수가 9분의 4리터 마셨다면 누가 더 많이 마셨을까? 이런 경우 두 수의 크기 비교를 직관적으로 할수 없어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통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비교를 해야 합니다. 통분을 자동으로 해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 이번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통분 프로그램을 만들어 봄으로써 변수를 활용한 절차적 사고를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수업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도상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하던 행동을 컴퓨터가 하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단계를 작게 나누고 필요한 오브젝트와 변수 등을 생각해 보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므로써 추상화 과정을 경험하고 이를 실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자동화 과정을 경험을 통해 컴퓨팅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보통 통분을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하도록 하지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비효율적입니다. 통분하는 과정이 두 수의 공배수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좀더 수월한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합니다. 분수의 비교는 고양이와 강아지, 경주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필요하다면 오브젝트를 추가하여 분수의 비교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완성작품 예시입니다. 이는 목표작품이므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